오늘도 계속해서 1시까지 방송이 되는데요. 네. 잘 지켜봐 주시고 네. 어디에 누가 우리 가족 같다고 할 때는 바로 또 전화를 주세요. 네. 그러면은요. 어젯밤 10시 15분부터 KBS 제1 텔레비전과 제1 라디오에서 동시에 방송된 이 시간 네.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조금 전에 만나신 가족들의 사연을 좀 함께 들어보셨으면 들어볼까요? 좋겠어요. 네. 네.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박준영 님이 그 어느 밖에 없어요. 우리 어느 밖에 없다. 예, 그래서 네. 저게 그러니까 헤어진 지 저기네 30 저게요. 35년 됐을 거예요. 35년 예. 네, 이게 아니죠 34년 됐죠. 여기 나던에 네. 바로 나던에 누님이 왔다 갔으니까요. 이걸 내 살라고 엄마가 죽고 내가 키워가지고 시술하면서 데리고 갔어요. 내가 누님이 날 보라 일부러 찾아왔더라고요. 네. 아무 죽어라 근데. 나는 뭘로 갔다. 응?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저 아침에 저 방송 있잖아요. 방송 그걸 보고 있는데요. 예급 봐가지고 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다 또 켜갖고 또 봤는데 집사람이 저기 나왔다고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좀 저 방송국에다 확인하니까 누님이 나 여기 성 있는 거고요. 매부가 김봉찬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저게 조카가 여자인데요. 김경환이 네. 그다음에 그 둘째라고 그러죠. 예, 둘째 연한이. 예, 연한이. 예. 그래. 우리 저게 형님이 저게 돌아가셨잖아. 예, 그러게. 내가 낳기 네. 우리가 낳긴 많이 낳는데요. 오늘 제 죽었다이. 그리고 가라 오라는 것도 못 가봤다이. 이제 그리고 맨 여러 남매인데 다 죽고 언니만 남아서 제가 이제 명기를 빌라고 이제 명기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예. 나는 누구도 예. 한이 없다. 예. 너 찾아봐서 난도 찾아봐서 우리 처야 처다. 아이고. 처야. 아이고. 난 결혼 죽이고 아프기는 봐서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아이고. 우리 언니 밖에 없어요. 이게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도 네, 없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게 방송국 이제 찾아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정말 뭐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사연이 그냥 꽉 미어져서 네. 다 안 나오시네요. 그리고 아까 만세를 부르시던 분 계시죠. 예. 뉴스 8시 방송 시작 전에 예. 만세를 부르시던 아주머님은요. 저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또 만나셨어요. 자꾸 만나셨죠. 네. 근데 아주 사남매가 모두 다 만나셨어요. 그거 만나면 재밌어요. 네.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 아침에 말이죠. 외국어 공부를 하느라고 방송을 또 들었는데 그때 제 이 방송이 나온 겁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다른 시간하고 똑같은 시간에 일본어 강좌가 방송되었니 하고 탁 틀었는데 그 시간에 누님이 참는 그런 사연이 나갔어요. 너무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역시 또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정의 고아원 간 것은 전화는 걸 해놨고 선생님. 어떻게 되시죠? 언니예요 언니. 내가 언니. 그러니까 저 이쪽에 아주머니께서 아까 고맙다고 막 만세를 부르시던 아주머니이신데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선생님 오라버니이신데 맨 밑에 예. 그 다음 예. 사남매 사남매가 다 만나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분 혼자만 따로 떨어져 계셨나요? 그렇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너무 셋이 만나 삼세야 나 찾지도 않고 그때 엄마가 나 데리고 동생하고 언니한테 한번 갔었더니 그때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더니 아주 반갑다. 아주머님 그러니까 혼자만 지금 떨어져서 고생하셨다고 너무해 하셨는데요. 우리는 3남매가 다 붙어 살았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떨어지셨어요 혼자요? 엄마하고요. 네. 엄마하고 이제 우리가 서울서 살았는데요. 아마 이제 이 동생하고 우리 얘가 그때 어려서 없고 오다가 영등포에서 해줬대요. 그래서 지금 33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엄마 등에 업혀오신 건데 어떻게 또 해주셨어요? 아, 막내 없고. 동생만 네. 없고 네. 또 이 누님은 이제 걸려서 얘가 나는 걸어오다가. 죽은 줄 알았어요. 얘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얘 죽은 줄 알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예, 네, 우리는 이렇게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이 동생이 항상 저도 걸려가서 근데 나는 지금 바빠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어 바빠서 문방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바빠서 못 봤어요, 테레비를. 근데 우리 2층 아주머니가 보시고 네. 사닫고 정자 내가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는 나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에다 저 오빠한테도 사남매 여기 계시고 네, 이 사남매에게 축하의 박수를 좀 보내주세요. 죽어도 네. 원이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저희들 아까... 앞자리에 지금 두 분이 앉아 계시죠. 예, 지금 네. 네, 저 자리 뺏겼습니다만은 사실은 저 아까 저 예, 5시 좀 넘어가지고 강릉에서 네. 방송이 있었는데요. 네. 그걸 보시고서 이렇게 뛰어오신 분이 지금 저 앞자리에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강릉 방송에서 유영자 씨를 찾으시는 그런 내용을 보시고 지금 달려오셨어요. 샘피를 네. 달려오셨는데요. 자, 강릉 방송 나와주세요. 네, 강릉입니다. 네, 네 나오셨군요. 지금 서울에 자. 유영자 씨가 나와 계신데요. 어, 벌써 네. 알아보시네요. 아, 네. 지금 저 화면에 두 분이 비춰보시는데 저 강릉에서 네, 울고 계시네요. 나와 계신데 벌써 화면을 보시고 네. 울고 계세요. 얼굴을 알아보셨나 보죠? 네네. 말씀을 나눠보세요. 예. 말씀을 나눠보세요. 네, 그 옆에 지금 유병엽 씨가 앉아 계신데 강릉 방송. 네, 말씀하세요. 지금 유영자 씨 옆에요. 유병엽 씨 또 오라버님이 앉아 계신데요. 그 강릉 계신 동생에게 좀 한번 화면을 보시라고 좀 해주세요. 네,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오빠 맞아요? 언니는 알겠는데 오빠는 잘 모르겠어요. 아, 오빠는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오라버님은 동생 알아보시겠어요? 잘 알겠는데 좀 알아보시겠어요, 오라버님은요? 네, 네. 워낙 오래됐죠. 좀 진정을 하시고 예. 어디서 헤어지세요? 네가 영숙이니? 너 아버지 안경 쓴 거 알아? 그리고 언니, 그 언니하고 오빠하고 아버지하고 나한테 마치 소리 통해. 그래, 그래. 내가. 언니하고 오빠나 둘이 있었지만 나는. 그동안에 몇 번 찾아갔었는데 이사를 가서 못 봤어. 예. 헤어진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그때 한 30년 될 거예요. 30년. 6개월 후에. 네. 예.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하면 보니? 지금 저 나를 알아보겠니? 보세요. 나를 알아보겠어? 언니는 조금 그래도 알겠어. 아, 오빠만 못 알아보시겠고요. 네, 저 언니가 조금 더 좀 진정을 하시고 예. 언제 어떻게 헤어지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다른 생각은 하나도 없고 저기 아버지가 안경 쓰고 술 많이 잡수는다고 그랬지, 네가? 응? 그러니까 저기야, 내가 보니까 네 눈매가 다 닮았어요. 고향은 어디신데요? 고향이 어딘 서울이에요. 서울이요? 네. 근데 어디서 헤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유교 나고선요. 그냥 어떻게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내니까 얼른 저 누굴 형딸로 줬어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형 못 만났었는데 이번에 우리도 신청을 25,300에다 했어요. 근데 네. 밤새워 어저께 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잠이 깜빡 들은 새에 꿈을 꿨어요. 네. 찾았더니 꿈을 꿨다고 우리 애기 아버지가 다 키니까 나왔어요. 아, 와. 그러니까 이제 바깥분하고 교대로 화면을 지켜보셨군요. 그런데 꿈 꾸시는 동안에 옆에서 애기 아빠가 화면에 나왔다고 말씀하셨나 보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잠이 깜빡 들었는데 저기 내가 찾았다고 그러면서 텔레비 탁 보더니만은 저기 동생 이름 모르고 영자라는 이름만 저기서 네. 강릉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럼 어디 전화를 여기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강은 맞는다 그래요. 거기서 찾는 사람이 근데 네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언니야. 응, 네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 그래, 언니. 그 내게 놔두게 하고. 이모도 어떡할까? 있나? 이모도 살아 계시대. 이모는 살았어.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강릉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기는 해드릴 텐데요. 저 강릉에 계시는 동생분 조금 전에 울먹이면서 오빠 하셨는데요. 오빠 얼굴은 기억은 안 나시지만 그래도 한번 오빠하고 큰 소리 좀 불러보세요. 오빠도 동생 좀 불러보시고 아무 말씀도 못 하고 계세요. 지금 오라버님은요. 말씀 좀 나누세요. 너는 어디 갔니? 응? 오빠. 고생 많았지, 너. 고생 뭐. 야, 그리고. 근데 왜 내 이름을 모르냐, 네가? 응? 나는 오빠 어릴 때 그때 만나도 오빠 생각은 눈물이 나는데 얼굴은 좀 기억하게 돼 이제 보니까 근데 오빠 이름 모르잖아.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언니 이름밖에 몰랐어 나는. 오빠 이름을 알 것 같고 나 용서해 저기 설 때 그래서 그때 저 해도 언니 오빠 이름은 생각도 안 하고 언니만 생각하고 있었거든. 오빠 이름 가르쳐 주시죠. 근데 이제 보니까 오빠가 이렇게 제 생각이 나 얼굴이거든. 이렇게 좀 네. 그때 우리 서림동에서 만났지 오빠. 그래 네가 나 이쪽에서 골목 있는 데서. 그래 네가 그래서 나 돈을 그때 뭐 사 먹으라고 오빠 돈 준 적도 있잖아. 그래 맞아 그래. 내가 돈 줬잖아. 그래. 그때가 몇 살 때이셨어요? 그때 컸어요.
그런 나중에 갔더니 네. 거기서 이사를 갔어요. 아, 그러니까 사귈 네. 때 헤어지시긴 하셨는데 네. 그다음에 또 찾아가시니까 네. 이사를 가서 못 만나셨군요. 네. 네. 그러지 뭐 강릉으로 어디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리니까는요. 저 가만히 어디 가지 말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언니가 찾아온다고. 그랬더니 그다음에 두 번, 세 번을 갔는데 이사를 해서 행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네, 지금 방송국에 한 서너 번 나왔었어요. 이거 다 붙인 거 보느냐고요. 붙였어요, 여기다가요. 네, 네. 그리고는 네, 어저께 밤새도록 봤는데 이제 아 글쎄요 그냥 돌보셨어요 진짜 뭐 꿈을 꿔가지고 그냥 다 아침에 키니까는 그냥 동생은 계속 응석어린 울음을 지금 울고 계신데 저희가 말이죠 강릉하고 다시 저기 따로 연결을 해서요 만나실 수 있도록 주선을 해드리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제 찾으셨으니까 되셨죠 저 그러면 가운데 분이 제일 큰 오빠예요 네 중앙홀입니다 중앙홀에서 또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막내예요. 나 제일 막내고요. 예. 얘가 저기 내 저기 동생이고요. 아직 셋이 남았어요. 아니 언니는 있어요. 선배 언니는 포천에 있거든요. 예, 그런데 추월이 언니하고 옥선이 언니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오빠는 그때 국군이었다고 엄마가 그래.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 그래서 오빠는 못 만나더라. 오빠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아니 왜냐면 내가 저기 여러 군데를 탐지했는데 예. 군인 가족하고 경찰 가족은 다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예. 인천 저기 그 도민회에 가서 다 댕겨봤거든 예. 그래서 뭐 차라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이번에 예, 한번 방송이나 해보겠다 하고서 내가 지금 한 거거든 언제 어떻게 헤어지셨습니까? 6.25 전에요 예. 제가 저 황해도 옹진이라는 데서 군대 입대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저 거기서 황해도 언파상 사건 저게 이제 그 전투하고서 이제 전투 끝나고요. 가고서 여기 수도사단이라고 여기서 17년대하고 우리하고 18년대인데 교대했거든요. 교대해서 여기 저기 지금 육군본부짜리요. 거기 와서 훈련 받고서 휴가를 맡아가지고서 이제 고향에 갔다가요. 얘 이제 그쪽 국민학교 쪽인데 날 보고 형님 저 선생 담임 선생님 좀 만나달라고 해서 그쪽이 이제 한번 만나주고서 어머니는 저기 거가 어딘가 거기까지 저를 배웅해줄게요. 그쪽에 헤어진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맨날 그러셨어요. 오빠가 그때 휴가 오셔가지고요. 그때 그렇게 어머니한테 가기 싫다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그때 군법이 너무 엄해가지고 내가 이제 내일 모레 휴가 갈 테니까 어서 가라 하면서 달래고 보냈는데 못 만난다고 엄마가 맨날 우시고요. 오빠 못 찾아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미쳐가지고 돌아가셨다고요 어머니. 언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7년 됐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아버님은 이제 그냥 그 세 남매 내버리고 와가지고선 우리만 살겠다고 왔다 그러면서 술만 잡수고 그러다가 그 병 술병으로 그냥 돌아가시고요 아버님은 51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신 지 7년 됐어요 그냥 반 미치다시피 해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는 그리고 오빠는 찾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 지금 이렇게 실감이 나지도 않아요. 하여튼 아니, 나는 얼굴도 모르거든요. 언니를 닮아서 얼른 알아보겠다. 맨날 큰 언니를 닮았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대요. 오빠인지를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저는 몰랐는데요. 저기 일로 와요 언니. 저 올케 언니가 아침에 네. 밤새도록 테레비를 봤대요. 근데 아침에 테레비를 딱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 찾는 성함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남발을 애웠대요. 네, 중앙홀에서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끼리 만나서 지금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지금 나 엄마 자꾸 나 찾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아직 등지게 저... 엄마 찾을 거야 울지 마라. 응? 엄마 찾아줄 거야 울지 마라. 네, 언니 딸이에요. 네, 언니 큰 딸이에요. 언니가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언니하고는 언제? 언니하고는 헤진 지가 27, 8년 되고요. 이 아이는 네. 아주 어렸을 적에 헤져서 얼굴을 모를 줄 생각했어요. 네가 몇 살에 헤졌냐? 14살.
그래 글쎄 그때 모습이 그래도 얼굴이 있구나. 난 보면 너쁜 보면 모를 줄 알고 아빠 이름 거정 써놨잖아. 양정자 해놓고도 이제 또 저 네가 날 모를까봐 네가 알아지겠니 뭐? 아휴 야 그래도 네가 얼굴이가 그래도 그때 얼굴이가 있구나. 어디 사냐? 영천 살아. 난 응암동 살아. 작은 이모도 저기 산다. 저기 아휴 거기 어디냐? 아휴. 어떻게 헤어지셨습니까? 아, 그 사변으로다가 그저 이렇게 헤어져가지고 예. 서로 이제 나는 그냥 일사후퇴 때 부산을 내려갔어요. 부산 예. 내려갔다 우리 영감님이 병이 나셔서 제주도를 건네갔거든요. 이제 선교 사업도 하고 해서 이제 제주도 가서 한 27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와가지고는 어떻게 말 그대로니까요. 네, 지금도 서울 공개홀에서 가족끼리 전화로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안 하겠다 나. 이런 말까지 나는 안 하겠다. 네네. 네, 갈라고 막 별로는 가운데 참 방송에서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거는 뭐라고 참으로 표현할 수가 없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힘을 써주셔서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같이 서울 안에 살면서도 어디 사는 걸 알지 못해서 보고 싶은 걸 보지 못하고 공개홀이었죠? 네네. 저 KBS 본관 중앙홀에는요 컴퓨터 그러니까 그렇죠. 전산실이 마련돼 있어요. 그동안에 방송된 분들 가운데서 예. 가족을 찾지 못하신 분들 고향이라든가 생년월일이라든가 또는 헤어진 때 사연이라든가 무슨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 한 가지만 아시면은 찾을 수 있도록 그렇죠.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놨는데요. 네. 또 자세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중앙홀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강성희 씨. 네. 아, 저희가 중앙홀에요. 컴퓨터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를 설치를 해놓고 어젯밤부터 어떻게 이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혈액을 확인하고 또 더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그 내용에 대한 그 안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의 전화가 지금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기억하시는 것 한 가지만이면 분명히 기억을 하시면은 만약에 텔레비전 화면을 보시고 얼핏 지나치셨다거나 미처 확인을 못했다거나 하셨을 경우에 분명히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말기 화면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이산가족 찾기 목록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찾는 사람과 어릴 때 이름 그리고 접수번호 찾을 사람 고향 또 신체적인 특징 생년월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확실히 기억을 하시면은요 그것을 여기다 조회를 하면은 즉시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2181번으로 인적 사항이 지금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성명 그리고 찾을 사람 헤어진 시기 또 찾고 있는 사람의 관계 그 밖에 뭐 헤어진 장소라든가 신체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접수번호로 찾아본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아니고도요. 고향이라든가 또 생년월일이라든가 별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도 얼마든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약 신청하신 분의 5분의 1가량 정도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한 12일 정도 지나면은 신청하신 분 10만 건이 훨씬 넘는 그분들의 그 자료가 이 안에 다 들어가면은요 컴퓨터 내에서 만나는 가족들의 수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젯밤에 저희가 그 세 가족을 만나게 해드렸죠. 컴퓨터 내에서 그 확인을 해서 같이 신청한 사람들이 혈육일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확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 많은 가족이 컴퓨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70번 네, 또 서울 중앙홀에서 한 가족이 극적인 만남을 갖고 계십니다. 해방돼가지고 바로 서울로 왔지. 나 그때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네. 네. 네, 오빠예요. 아, 그러세요? 아. 지금 어디 사세요? 근데 오빠 이렇게 많이 늙고 샜네. 예. 나 이제 78인데 뭐. 아예 아직 정정하신데. 그러면 저기 주첩 저기 넷째도 봐도 사실 모르지요? 몰라 가든 국민이도 모르고. 국민이 그 보연 만주인데 가든 만주 있다 나왔을 거니. 그러니까 말이요. 예. 누가 먼저 아시고선 오빠가 하셨는데요. 네. 오늘 자다가 방송을 했거든요. 자다가요
그때 3시간 넘었어요. 3시 반이요? 이름 소리가 잠에서도 잠결에 듣게요. 그래서 오빠들 이름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알람 눌렀다 보니까 번호를 확실히 했죠. 번호를 1327번이라고 써졌더라고요. 이번에는요 대구하고 춘천 방송이 서로 확인하실 분이 계신데요. 네. 네. 양쪽 다 좀 나오시죠. 춘천, 네. 대구. 네, 대구입니다. 저기 네네. 대구에 말이죠. 네. 신동균 씨가 황해도 평산이 고향이신데요. 동생 신장균 씨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신장균 씨가 그 춘천에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네. 아, 대구는 신동균 씨고요. 춘천은 신장균 씨요. 네네. 네, 지금 화면에 비치고 계시는데 서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춘천에 나오신 분은요. 신장균 씨가 아니라 신장균 씨 부인이 나오셨어요. 네네. 네,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시죠. 대구. 그렇게 하시죠. 얘기 좀 나눠 보세요. 말이 안 나온다. 여보세요. 네. 거기 신동균 씨예요? 네, 그러십니다. 신동균 씨, 저기 저는요, 전라도 여수에서요. 네. 만났잖아요. 네. 그런데 신장균 씨의 마누라예요. 네, 그렇습니까? 알았어요?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저 전라도에서 토골에 들어서서 넘어져 가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시장 우리 마치 아주버님이에요. 네, 네, 만나셨는데 저기 저 아이고, 아주님 어디 계세요 지금? 네, 지금 대구 계시는데요. 저기 저 신장규 씨는 되게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네, 대구이십니다. 대구. 대구가 계세요? 네. 네, 춘천 방송. 네, 저 지금 시 아주버님 만나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막 격앙된 감정으로 지금 울고 계신데요. 네네. 그러니까 신장균 씨, 그러니까 신동균 씨의 동생 되시는 분은 지금 어디 계신지 좀 여쭤봐 주세요. 예, 예. 단지. 지금 저 남편 되시는 분이 어디 거주 계시죠? 춘성군 400면 5탄이 4반에 있어요. 춘성군 400면 5탄이 4반? 예. 네. 아유. 근데 왜 직접 안 나오시고요? 가정은 저의 자식들 아주버님 만난 뒤로다 자식들 6남매 낳았어요. 너무 잘은 분명히 가셨댔지요. 아주버님. 예. 너무 잘은 분명히 가셨더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 소라면 네. 성분면서요 네. 남의 사랑방에서 좀 쉬다 가셨대지요. 네, 가보십니다. 아이고 우리 아주 네. 재수 씨를 만나셨는데 좀 얘기를 좀 하세요. 가만히 계십니까? 집에 계세요? 어떻게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소 때문에 네, 여기 지금 신동균 씨는 뭐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어떻게 만나셔야 할까요? 시 아주버님을. 그 어떻게 만날까요 아주버님? 신동균 씨가 춘천으로 올라가시겠어요? 네, 올라가죠. 어떻게 만날까요? 네, 올라가죠. 어디로 가시겠어요? 저 춘천 네, 방송으로 말이죠. 다시 들어드릴게요. 네, 춘천 방송. 춘천 방송으로. 네, 네. 지금 그분들이요 네네.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저희끼리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주선을 해드리고요. 네네. 어떻게 헤어지셨는가 좀 어떻게 사연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좀 자세히 말씀을 해보시죠. 네, 어떻게 헤어지셨어요? 일단 나만 거기서 같이 살다가 이제 소라면서 여천군 소라면서 같이 살다가 그 노무자를 붙들려가서 내가. 너무 다 들려가서 한 2년 동안 있다 오니까 여 춘천으로 농사지러 갔다고 하는 소리만 들었지 뭐 그리고 그냥 주소서 모르는 그냥 여지껏 그냥 한 30년 넘어 지나갔습니다. 사랑방에서 주무시다 붙들려가는데 그런 뒤로다 우리 천안으로 입주해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 몇 년 만에 만나시는 거죠 지금 시아주머니를? 31년인가 30년인가 30년 넘어 지났어요. 맞았어요. 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말씀이 벌써 네, 네. 네, 직접 만나시면 또 얼마나 그 말씀이 또 기막힌 사연들이 많으시겠어요. 네, 서로 전화로 만나시는 네. 그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약속을 하시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주선을 해드리죠 또. 네. 지금 또 서울 중앙홀에서 한 가족이 만나셨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떻게 딱 보시고 누님인지 아셨어요? 확인이 됐어요 다. 집에 아까 먼저 전화로 했잖아요. 확인이 됐어요. 네.
헤어질 때 어떻게 다 헤어졌습니까? 문화동 살다가 어떻게 누님이 그러니까 내가 여덟 살쯤 11살이고 내가 12살이고 그랬는데 그 이웃에 있는 이 때문에 그랬다니까는 그래가지고 그래도 헤어져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러니까는 나는 나대로 이제 떨어져서 돌아다니니까 전혀 못 말했죠. 그리고 6.25 사변 나고 뭐 이러니까 아니 전혀. 그러면 오빠들 그 오빠들 하나도 모른다고요? 그럼 난 그래도 그 오빠들하고 같이 어떻게 어디로 저 갔겠지. 나는 호적도 가호적을 냈는데 나도 역시 그렇죠. 뭘 나도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김옥순 이름 갖다 여기다 적어놨길래 이건 의원 이름 아니라 안 되는데 다시 곤질라 그러니까 또 그냥 적어라 그랬는데 그래도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뭐 네. 만나시면은 참 여러 가지 사연들도 많아요. 어디 가호적이에요. 네, 조그만 종이 한 장에도 많은 사연 있고 또 만나시면은 거기서 말씀 못하신 사연들이 또 밀려서 터져 나오고 원망도 네. 하시고 예. 또 통곡도 하시고요. 네, 지금 또 서울 중앙홀에서 한 가족이 만나서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지금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큰 처남이에요? 그리고 저 누동생이 되죠. 그 남매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25년. 왜냐면 145 대당시 수복이 돼가지고 가족들을 찾아가지고 뭐 영등포 있었고 난 부천 부천 소사에서 때렸는데 그때 뭐 생활을 나누러 해가지고 또 다시 해줬어요. 해줘가지고 내가 부산에 갔다가 한 3년 만에 올라오니까는 전부 다 주소가 변경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뭐 그 동해나 이런데 그 뭐 주민등록 서류 관계가 잘 비치가 안 돼가지고 영 찾아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영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럼 뭐 신문상이나 뭐 나조에 공고를 했어도 효과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그 신청을 했어요. 저도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 8시 반에 얼마나 준비 오시죠? 그래서 저 헤어졌다 한 겁니다. 참 불쌍한 우리 누동생 하나밖에 없는 불쌍히 자랐어요. 어떻게 헤어지셨습니까? 예, 뭐 다시 일사 후퇴 때 이제 피란들 각자가 나왔어요. 난 먼저 나오고 얘들이 일사 후퇴 때 나오고 난 6.25 때 나오고 그래가지고 예, 여기서 한번 만났는데 그 후로는 다시 소식을 몰랐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예, 여기 시작한 지 2일 날 신청을 했는데 영 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오늘 고맙습니다.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선생님께서 맞습니다. 예, 예. 참 유교의 상처가 너무나 커요. 네, 그쵸? 언제 저렇게 어린 양 하듯이 오빠를 얼싸안고 울겠습니까? 저 나이에 네. 네. 지금 저 다시는 오빠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꼭 붙잡고 엉엉 네. 그야말로 어린아기 울듯이 지금 목 놓아 우셨어요. 저 이번에는 또 한 가족 만나게 되려고 네. 저희가 지금 자리를 지금 비워서 모셨는데요. 네. 저 대전을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대전, 네, 대전.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네, 대전에 275번 좀 기다려주십사고 아까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분이 네. 안사준 씨입니다. 네, 안사준 씨요. 네. 서울에 안옥순 씨가 나와 계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저기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안사준. 안사준이죠? 네. 김칠복이에요, 이 양반이. 어디 누가? 이 양반이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화면에 비춰드릴게요. 보이시죠? 예, 예. 말씀 나누세요. 김칠복 씨요? 네. 네. 외삼촌이요, 그러면? 네. 고향.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 마가리에요, 마가리. 마가리. 잘 모르고 왔어요, 거기까지는. 아니, 글쎄요. 저도 아니, 저기 뭐 대강면은 알죠, 대강리요, 대강리. 얼굴이 아름 비슷 생각이 나는데 뭐. 비슷한데 뭐. 생각나요? 네. 저 대강리 저희 역전에서 내려가죠, 말이죠. 네, 좀 들어가요, 고, 고개 넘어서. 네, 네 맞아요, 네. 맞아. 그러면은. 아니, 혼자 나오셨어요, 근데? 네. 누구랑, 언니, 동생은 안 나왔어요? 나 혼자. 어떻게,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모르죠 어디 가 계시는지. 저분이 누구예요? 동생이 확실하게는 확실하. 아니 저기 저 오빠 동생 말해 동생 금례라고. 예. 금례 우리 집 있다가 데려갔는데 거기서. 예예 예, 맞아요. 아 맞는 거예요. 예. 아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은 영준이고. 영준이. 영준이. 예 남동생. 아, 남동생 영준이. 예. 예 맞아요. 영준이도 안 나고 오빠 혼자 나오셨어요? 예. 그 어떻게 이리 올라와야 만나죠? 네, 올라가도록 해야죠. 네, 물론 네, 만나는 거는요, 저희들이 만나게 해드리고요. 네, 몇 년 만에 만나신 셈이 됩니까?
그러니까 바로 해방대구선 구이듬에 헤어졌어요. 네, 바로 밑에 여동생이세요? 아니요, 오빠요.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 앉아주신 오라버님이시고 네. 언니가 셋이 하나 있어요. 아, 그 사이에 언니 네.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안옥순 네. 씨이신데 네. 그러니까 대전에서 1시 45분경에 방송이 됐었거든요. 네. 어느 분이 지켜보시다 달려나오신 네. 거예요? 삼촌이 봤어요. 저희는 아, 네. 우리 삼촌하고 네. 한 동네 살아요. 오빠 네. 한 동네 사는데 삼촌이 아침 새벽에 네. 1시 좀 넘어가도 그냥 집으로 막 뛰어들어드니 나이를 막 부르면서 오빠가 나와서 찾는다고 새벽. 네, 새벽에요. 어딘지 아셨어요? 모르죠. 방송을 몰랐죠, 뭐. 어느 방송인지는 모르고 몰랐죠, 네. 성함만 보고 네, 그래가지고 네. 밤에 그냥 서서 전화를 걸었죠. 집에서요. 전국에다가 네, 전국에다 다 전화하는 거야. 그런 양반 모르겠다라서 서울 KBS에다 걸었어요. 밤에 네. 그러니까는 그런 양반 찾은 양반이 있다고 네네. 그러니까 40분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40분을 기다려가지고 다시 하니까 확인을 다 해주던데요. 근데 네. 용준이 저기 금례 뭐 사준이 그거 다 이렇게 그렇게 다 찾으셨죠? 예. 네. 동생이세요. 이제 말씀 놓으세요. 이제 말씀 놓으세요. 오빠 시방 오르시겠어요? 일단 만나서 하지 뭐. 시방 오르시겠어요? 그래야. 아니 그런데요. 저 어디 오라버니. 대전 사세요? 네? 대전 사신다고? 네. 나 시방 대광리 살아요. 대광리. 대광리? 네. 애가집 동네 옆에요. 전방 최전방에. 거기가 시방 최전방인데? 그러면 최전방이에요. 아주 우린 최전방 철자망 밑에서 살아요. 저희는요. 거기서 그럼 새벽에 아, 나오셨군요. 네. 새벽에 거군요. 나왔어요. 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오라버님하고 뿔뿔이 헤어지셨어요? 그 당시 오라버님 결혼하셨어요? 저는요. 저기 어머니가 8.15 해방대 평강서에 돌아가시고요. 네. 애가집이 중간이니까는 거기다 두고요. 아, 저기 아버님이 오빠하고 동생들 언니를 데리고선 저기 개성으로 가셨어요. 개성 장단 고랑포라는 데로요. 네. 그런데 8.15 해방 되고 나서 이제 데리러 온다 그랬는데 그만 맥혔죠. 38선이. 네네. 그래가지고선 언니만 찾아가고 그 뒤에 맥혀가지고 저는 못 찾아간 거죠. 여보세요. 네, 말씀. 여보세요. 가족들 얘기 좀 하세요. 그러면 말이지 동생들 어디 있는지 모르지. 모르지. 나 혼자인데 그럼 누가 알아요. 옆에 삼촌 계시잖아요. 저기 대감리 이모도 있어. 이모. 이모도 서울 살아. 이모 서울 살아? 어, 금순이 이모 작은 이모. 모르지 나는 잘 모르지 작은 이모는 알지. 아유 작은 이모가 보면 난리겠다. 정말 반갑다고. 네. 아유 이런 기억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오빠 빨리 손 놓으세요. 그래요. 지금 오늘로 오실 거예요? 네. 나 여기서 안 가고 기다릴게요. 네. 네. 네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
봅니다.